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 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일에 우리는 장터에서 노는 어린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며 곡을 하여도 애통하지 않는다는 비난과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음을 오히려 욕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그런 세상의 모든 비난과 그와 같은 시도들은 오히려 적반하장과 같은 일이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여도 듣지 않고 간절히 초청을 해도 오지 않고 외쳐도 외면하였던 것은 오히려 이 세상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드러내려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것, 그렇게 권능을 많이 베풀었더라면 뭔가 깨우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파하였더라면 무엇인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어느 것보다도 더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만 그러나 결코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한 고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을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21절 말씀 보면은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여기 고라신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4km, 한 10리 정도 되는 곳에 있는 고을이라고 하는데,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셔서 사셨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는 어디에서 탄생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어린 아기 시절에는 어디로 피난을 가셨습니까?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마 어린 시절, 아마 유아부 정도 시절을 지내시고 그 다음에 와서 거처를 정하여 성장한 곳이 어딥니까? 예, 나사렛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성인이 되시고 그리고 활동을 하실 때에는 어디에 계셨느냐 하면은 가버나움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거기에 거처를 정하고 있었고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거처를 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갈릴리 지역의 선교 본부로 세워놓으시고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항상 여행을 갔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건너가셨다가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고, 이렇게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의 갈릴리 선교에 마치 선교 센터와 같은 곳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 고라신이라고 하는 마을은 그 선교 센터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죠. 한 10리 정도 떨어졌다고 하니까 아마도 우리 서대신 교회에서부터 따지면은 뭐 어느 정도가 될까요? 한 4km 정도면은 저기 뭐 남포동쯤 나가면 될까요? 뭐 하여튼 저기 자갈치 시장 그 뭐 공동어 시장쯤 될까요? 그 정도 떨어진 마을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갔다 오기 좋죠. 갔다 오기도 좋지. 한 10리쯤이면은 한 걷기 시작하면은 한 시간 남짓하면은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벳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지방의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적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공을 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자주 가시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권능을 많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에도 그렇게 많은 사랑과 많은 정성과 많은 권능을 행했던 곳에서 오히려 예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표가 되지를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 고을들을 향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화가 있을진저.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랑의 성품으로 충만하신 분이 오죽하면은 화가 있을진저라고 외치셨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들을 구원코자 함이었습니다. 이들을 죄악으로부터, 이들을 그 죄의 멸망으로부터, 그 죽음과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적을 행하셨던 것은 그들이 그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 말씀에 깊은 감동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표적을 행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 표적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그 집 앞에 운신할 틈이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찾아왔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배부름만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밤새도록 예수님을 찾아 만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도대체 밤새도록 어디가 계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밤새도록 다녔습니다. 그 말 들으면은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우와, 얘네들이 나를 얼마나 사모하면은 밤새도록 나를 찾아다닐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찾는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의 눈앞에는 떡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그들의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 나오려면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얻어야 할 것만 얻으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등을 싹 돌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사탕이나 껌을 준 적이 있습니까? 요 녀석이 낯을 가리면서 도무지 그 곁을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애한테 아이고 애가 고개 싹 돌려요. 엄마 품으로 딱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요번에는 요번에 머리를 조금 씁니다. 사탕을 딱 꺼내서 렐렐레 한다고. 그러면 애가 이렇게 사탕이라는 관심을 보여요. 그래서 자 사탕 그러면은 껌 꺼내는데 왜 사탕이 등장합니까? 껌을 꺼냈어. 그랬더니 얘가 껌에 관심을 보입니다. 아, 요 스피커 좀 옮깁시다. 이보니까 우리 찬양 대원들 얼굴이 여러 명 가리네요. 이렇게 보니까 딱 가리거든요. 요 스피커 좀 옮겨. 저 내려요, 저거 좀. 내릴 수 있, 내려서 옮겨야죠, 저 옆으로. 그래요, 옮기세요. 자, 그럼 이 애가 말이죠, 껌은 받아요. 껌은 받는데, 껌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어른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번에는 내가 뭐라고 하면은 반응을 보이겠지 그러는데, 얘가 껌만 받고 시침이 뚝 하는 겁니다. 껌은 딱 받았는데 다시 엄마한테 얼굴을 들이받 이렇게 가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녀석 봐라, 껌만 지가 먹고서는 말이지. 그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런 것들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싹 받아먹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 상관없다. 뭐 그런 자세를 보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옛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가장 많은 책망을 받고 그리고 멸망에 대하여 수없이 예언을 했었던 두로와 시돈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 그러면은 여기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북쪽에서부터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간 곳입니다. 거기는 고대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 나라가 있던 곳인데, 그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 제국의 가장 중심지가 되는 두 개의 큰 도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도시가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페니키아 지역에서 만들어진 문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오늘날 영어 알파벳 글자가 그 페니키아에서 나온 것이에요.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그 영어의 알파벳 글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지역. 그곳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는 두로왕 히람이 그 지역에 있는 백향목을 보내주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로와 이스라엘은 서로 형제 국가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그 나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책망을 받는지,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데를 보게 되면은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이지요.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요, 얼마나 요새가 튼튼한지 자기네는 끄떡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로 그 앞바다에 보면은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은 섬 전체가 이 옹벽으로 돼 있는 그런 섬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 누구도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없다고 자신하는, 그리고 누구도 함락시킨 적이 없는 그런 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나중에 두로가 멸망할 때에는 그 성도 철저하게 파괴가 돼요. 오늘날도 고고학 자료가 남아있는데 그 성은 엄청나게 튼튼해요. 아무리 튼튼한데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 책망을 받고 그렇게 심판을 받은 두로와 시돈도 고라신과 벳세다보다도 더 나았다. 또 하나 예를 들고 있는데 소돔과 비교를 하죠.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행했던 그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소돔이 오늘날까지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그 소돔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응? 얼마나 악했습니까? 거기에 롯이, 이 롯이 거기에 가서 지냈는데 그 천사들이 롯을 만나고 그 다음에 롯의 식구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우리 롯의 집에 그날 밤에 성 소돔성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응? 너네 집에 온 이 나그네 오늘 밤 우리한테 넘겨라 그렇게 막 밖에서 막 농성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한 말이 뭐예요? 그들을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을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럴 때 이 상관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가지겠다는 말이에요. 무슨 관계? 무슨 관계? 아주 아주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왔는데 아니 그 남자들 데려다가 뭐 하려고 관계하리라 그럽니까? 그 도시의 이 성적인 타락이 이게 지금 엄청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고라신과 벳세다가 소돔성만큼 악한 일들을 행했을까요? 도덕적으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 예,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노아에게 언약을 하신 이후에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는데 불로 심판하시는 첫 번째 예이면서 그리고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 곳이 바로 이 소돔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어요. 왜?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타락했으니까. 죄가 넘쳤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고라신과 벳세다가 소돔성보다 더 도덕적으로 타락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타락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예요?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은혜를 거부해요. 오히려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은혜를 선포했던 교회를 향해서 모욕하며 멸시하며 불평하며 세상의 정신을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여 교회를 철저하게 왕따를 시키는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려고 하면 이 세상은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직장에서 여러분 술 담배하지 않으면은 직장생활 못할 만큼 고통스럽지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도 각오를 좀 단단히 해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벌떼처럼 달려들어요. 그 좌석에 모든 사람들이 괜찮다 그래. 아니 왜 자기들이 괜찮다 그래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고 그래야지. 근데 다들 아니 부장님이 괜찮다 그러면은 그냥 해도 되고 뭐 그럽니까? 사장님이 괜찮다고 하면은 그거 해도 됩니까? 다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서 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야 내가는 어떤 분은 야 교회 장로님인데도 그거 하더라. 야 너는 네가 뭐 장로님보다 믿음이 좋냐 그런다고. 아니 장로님 중에 그런 분 계셔요. 또 야 내가 아는 사람은야 교회 보통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니다. 야 그 사람은 뭐 교회 날마다 가는 사람이다. 그래도 그 사람이야 이런 자리에서는 하더라. 이런 자리에서는 이런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서는 하더라 이겁니다. 응? 근데 너는 그 사람보다 내가 볼 때 너는 그 사람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도 아니고 너는 그 사람보다 잘 믿는 사람도 아닌데 너 괜찮다 말이지. 옆에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 잔만 딱 그러는 거죠. 이야 참. 이러니 그 위협과 그 유혹 앞에서 그냥 에휴 귀찮게 뭐 앞으로 시달 일 생각하니까 뭐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도 대학에 처음 입학해서 동문회를 가는데 우리 고등학교가 미션스쿨입니다. 대관고등학교
참. 그래서 미션스쿨이니까 동문회 하면은 뭔가 다를 줄 알았지요. 그랬더니 세상에 1학년 입학해서 첫 동문회 기다리고 기다려서 갔더니 이제 뭐 참 뭐 이렇게 그 주점에서 모이지요. 아니 모였더니만은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의대 있는 이 한참 선배가 턱 나타나더니 하는 말이 너희 새끼들 중에 교회 나간다고 해서 술 안 처먹는 놈들 있어? 이렇게 딱 그러더라고. 아니 그러더니 이런 맥주 컵에다가 소주를 막 달달달달 이게 막 뒤집어서 막 그냥 막 부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불량적 것처럼 아이쿠야 이거 안 되겠구나. 옆에 있는 다른 선배한테 나 갑니다. 무조건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는 세 명이 끝까지 안 마셨대. 세 명이 신입생 중에. 한참 지나갔는데 선배 한 사람이 학교에서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야, 동문회 좀 나와라. 그 다음부터 동문회 안 나갔거든요. 야, 동문회 좀 나와라. 그래서 아예 동문회 가면 뭐합니까? 술 안 먹는다고 뭐 협박이나 해야 되고 그러는데 나 안 간다고. 그랬더니 야, 이제부터 우리 동문회 그렇게 안 하니까 동문회 제발 좀 나와라 그래. 알고 봤더니 신입생들이 아무도 동문회 안 나가는 거예요. 신입생들이 동문회 안 나오니까는 선배들이 동문회 재미가 없어. 후배들이 있어야 뭐 재고 온갖 그 이 전설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재미있을 텐데 그 전설 이야기를 못 하니까는 이게 학교 다니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래가지고서는 신입생들 만날 때마다 야 나와라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는 하는 말들이 공통으로 다 아이 술 때문에 뭐 선배들이 너무 그것 가지고 막 위협하니까 못 나가겠다. 다 그러니까는 선배들이 할 수 없이 아, 안 되겠다. 야 이젠 주류 비주로 나누자. 이래 가지고 마침 그래 그 얘기 듣고선 나갔지요. 이제 나갔더니 주류 비주로 딱 나누더라고. 테이블 이렇게 딱 놓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비주류 이렇게 가지고 탁 앉아요. 그러더니 상 차리는데 벌써 주류 쪽에는 술, 비주류 쪽에는 콜라와 사이다. 그래서 탁 차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 탁 보니까는 안심이 되잖아요. 과연 그 다음부터는 마실 사람은 마시고 뭐 콜라 사이다 될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자유롭게 변했어요. 여러분 뭔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과거에 그 황영시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황영시 장군. 예. 그 사람이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화가 있는데 그분이 독실한 정말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이 만찬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술을 따라준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술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건 그죠? 예.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따라주면은 황소합니다. 가까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런데 이 사람은 아까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술을 안 마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얼굴이 시뻘개지죠. 이 각하께서. 각하께서 얼굴이 시뻘개지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무서워 떠오는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어허 내가 권하면 받아야 돼. 그런 거죠. 어허 그런데 어허 그래도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각하 저는 신앙인입니다. 안 됩니다. 이번에는 어가 되는 거지. 이래가지고서는 그걸 그 자리에서 박살을 내고서는 그 만찬을 파토를 시켜버린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서 집어던지고 각하가 들어갔어요. 이제 그 다음엔 난리가 난 거죠. 각하가 술 한잔 따르다가 안 받으니까는 화가 나서 집어던지고 갔으니 이제 황영시 이 사람은 옷 벗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옷을 벗은 적은 집에 가서 밖에 없고 별 4개 대장 달고 예편했어요. 두려워 말라! 여러분 정말 주님 따르는 일을 위해서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면 처음에는 꺾으려고 시도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역시 네가 진짜야 그런다고. 그제서야 야 내가 아는 어떤 집은 매일 교회 가는데 야 그분 믿음 너보다 좋은데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는 한 자씩 한다노 이렇게 말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네가 진짜야. 그 사람은 야 가짜다 너 그런다고. 그제서야 예? 그제서야 그 사람은 가짜다 너 그런다고. 누구를 진짜로 인정해요? 그 순결함을 지키려고 온갖 위협과 그리고 온갖 그런 핍박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순결함을 지키는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구원의 복음을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전파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당연한 의무들에 대해서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축복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전파해야죠. 그들이 그것을 받아서 주께로 돌아오면 너무나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받지 아니하면 그 피값은 우리와 상관이 없고 자기들이 그 죄값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고 구원의 복음을 멸시하면서 이 복음을 핍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일들에 대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에는 원칙이 있어요. 심판에는 어떤 원칙이 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심판의 원칙이에요. 예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한 것,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끼셨던 것, 그곳에서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등을 돌릴 때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든지 교회에 적을 두고 있다든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 모집합니다. 자, 종교행사 뭐 이렇게 와라 그런다고요. 그러면은 병사들이 내후반에 있다가 우르르 몰려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 모집한 이 사람이 꼭 붙이는 말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서 네 중에 가짜 들어있지? 가짜! 이 중에 가짜 들었다고. 이래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이 가짜를 가려내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명 한 명 확인을 하지요. 뭘로 확인합니까? 박 병장님? 박신범 병장님? 옛날에는 저 훈련소에서 중대 인사계 되는 분이 가려내더라고. 한 명 한 명씩. 야! 주기도문 외워봐. 그래서 주기도문 외우면 통과. 그 다음에 그리고도 많아. 주기도문 외웠는데 그래도 많아. 그러면은 또 추려 거기서. 자 이번에는 사도신경 외워봐. 그래 자기가 사도신경을 줄줄줄 외우더라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 인사교님 어떻게 교회도 안 나가시는 분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이런 것까지 줄줄줄 외우십니까?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야 난 교회 안 나간다. 내가 뭐 그것만 아는 줄 아냐? 난 반야 바람일다 신경도 안다. 그래가지고서 뭐 아재 나가는데 그거 외우더라고. 그래서 아이고야 세상에. 이분은 그걸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교회 가는 놈들 그 너무 많다 이거죠. 남겨서 교회 안 가는 놈들은 남겨서 어디 보내느냐.
사역하러 보내는 거죠. 청소하고 돌 옮기고 뭐 이것저것 또랑치고 뭐 그런데 보내는 거예요. 그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짜 진짜를 가려. 가짜 진짜를 가려요. 응?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가짜와 진짜를 가리는 기준이 무엇이냐?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중에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지만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니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기준이 달라요.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과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 달랐어요. 기준이 달랐을 때 이 사람들은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자기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나는 틀림없어 그거였죠. 예? 나는 틀림없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자기들의 행위였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습니다 그거예요. 거기다가 주여 주여 이렇게 아주 뭐 엄청난 그런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열정이면은 틀림없이 주님께서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다. 응? 기도할 때에도 주여 삼창 뭐 얼마나 많이들 하는지 그러면 주님께서 기도 꼭 들으죠. 응? 주님께서 기도 꼭 듣죠. 주여 세 번 외치면은 주여 기도 응답은 주여 삼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는 주여 삼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달려있어요? 예수님과 가지는 관계에 달려있어요. 예수님께서 진정 그 마음속에 계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신 분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난 그런 경험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경험이 없이 이런저런 교회 행사에 쫓아다니기 바빴고 교회의 이런저런 집회에 눈두장 찍고 다니기 바빴더라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물론 뭐 헌금 많이 하는 거 소중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는다면은 그것 또한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일이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바나움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것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단물만 빨아먹기를 원했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자리에 나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들의 이 마음을 내어놓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순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비록 예수님 앞에서 웃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삶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웃음을 지었을 뿐이지요.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원 영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묘한 말과
그리고 얼굴 표정을 아주 이렇게 싹 해가지고서는 그래서 살랑살랑 하는 거죠.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하지만 그들이 정말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좋은 것만 빼먹고 쏙 도망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심판의 기준이에요. 심판의 원칙이에요. 두 번째 심판의 원칙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제시된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 자신이 소망 없다고 하는 사실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치면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으니 내가 어찌할꼬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꼬 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오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이죠. 이것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길이에요. 이 회개가. 이 회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정상적인 관계가 성립되지를 않습니다. 회개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는 궁극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엄숙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여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는지. 이 세상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더욱더 미워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죽은 다음에도 구원의 길을 다시 제시해 주잖아요. 연옥이라는 것 가지고. 물론 완전한 구원은 쉽게 주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거기서는 세례만 받으면 일단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불교에서는 지금 못해도 다음 생에 가서 잘 살면 되지. 윤회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유독 기독교만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심판의 메시지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현대인들과 지성인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엄숙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속에 살아계시지 아니하고서는 그가 이렇게 되기 전에 자기의 과거의 모든 삶과 그 가치관과 그의 모든 자부심들을 모두 새롭게 꺾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엄숙한 메시지를 이 세상에 전파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전하다가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거부당하고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오히려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